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갑자기 브리핑을 하게 되죠. 지난 2월 18일 우리시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유행 사례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산발적인 개별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최근 이태원 클럽 등 수도권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한 유행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노출될 수 있는 동전 노래방, 음식점, 카페, 보드게임 방 등을 이용하였으며 특히 최근 수도권 주요 감염원인 동전 노래방을 다수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물 가해 증상이 있었으며 서울 확진자인 지인 B씨의 대구 광군시 접촉자로 분류되어 5월 27일 검사를 시행한 결과 22일에 최종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지인 등을 만났으며 A씨와는 두 차례 5월 11일 저녁부터 5월 12일 낮까지 그다음에 5월 18일 만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시 대구시의 역학조사팀이 신층 역학조사를 시행하여 역학조사관과 함께 노출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였고 지인으로 파악된 8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사를 진행하여 다중이용시설에 파악된 직원 등 41명에 대해서는 금일 중 검사를 직원 10명에 대해서도 전원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 GP에 추가로 파악된 동선에 대해서는 확진자의 증상 발생 여부, 마스크 힘들게 신속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기반 소리 외출을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어서 5월 20일 등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지역사회로의 궁금하고 그다음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지하철 가고 또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권시장님 이 부분의 동선은 나눠드린 보도자료 뒤에 보시면 각 동선별로 마스크 착용 여부와 이용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5월 11일부터 20일 사이에 대구에 상담이 된 대구 확진자와 이분이 만난 날짜가 12일 사이에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빠른 시간에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대중교통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방역이나 뭐 그런 조치를 하시는지.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어차피 CCTV를 보고 이용 시설의 카드 내역을 통해서 이분들이 실제 이용하였던 시기가 5월 11일부터 있기 때문에 상대를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겹치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저희가 추가적인 확진을 막는 검사를 받으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같은 경우 20일에 치과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았는데 치과는 공개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뭐 있으신 혹시? 거기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진 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와 자가격리 조치를 시켰습니다. 대구 있을 때 임산력과 감염력을 주로 유행했는데요. 이 값을 가지고 감염된 시기를 저희가 추정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시기에 방문했는지 궁금하고요. 이태원 관련된 지인 C씨 폭소 같은 사실을 통보가 B씨에게 언제 갔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통보는 이분이 대구에서 있었던 5월 10일 C씨가 확진되었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친구 C씨가 16일날 검사를 받고 18일날 확진이 되었습니다. GDL, TBC 박철입니다. 예, 어제 확진받은 A씨도 그렇고 또 노노 마이스크고에서 나온 사례도 외부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대구로 유입되는 시민들께서는 개인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또 방역당국에서는 방역조치를 철저히 점검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조치들을 제때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타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처럼 A씨와 그리고 A씨에게 전파시킨 서울 확진자 B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